인터넷에서 모집해 성매매에 나서게 하고 필리핀 아시안권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며 유흥업소 등에서 성노동을 착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신체나 지적 장애인을 염전이나 원양어선 일꾼으로 착취하고 이주 노동자에게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해 빚을 지게 한 뒤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도 밝혔습니다. 전 세계 188개 국가 가운데 프랑스, 독일 등 30개국이 1등급, 일본 등 133개국이 2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최하위인 3등급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지정돼 인도적 지원과 교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We have documented that for many years and will continue to do so as long as the practice continues. 미 국무부는 이와 함께 미국인을 부당하게 억류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나타내는 D지표를 신설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미얀마 등 6개국을 위험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영순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 6,40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7만 5,973명, 해외 429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5명 늘어 96명입니다. 사망자는 12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만 4,777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는데요. 정부가 피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을 앓다가 숨졌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웠던 경우에도 사망자 위로금을 1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열흘 만에 백혈병 진단을 받은 40대 정순희 씨. 평소 등산과 자전거 타기를 즐길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정 씨는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혈소판하고 백혈구 수치가 10배 이상 상승했으니까 이제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백신 접종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와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길랭바레 증후군 등 관련 질환 12가지를 명시했습니다. 의료비 지원 상한액은 5천만 원으로 사망 위로금은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백신 접종 뒤 42일 내 사망한 사례 중 부검 결과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위로금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피해 보상 예산 292억 원을 확보했으며 보상 업무를 전담할 피해 보상 지원센터도 신설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께는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드릴 예정이며 이전에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지원을 신청하신 경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만 1천여 건, 사망 7건을 포함해 1만 9천여 건만 보상이 결정돼 피해자 단체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힘듭니다. 기후가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왜 인과성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명백한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정부가 백신 인과성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유혁준 씨가 기업 실적에 힘입어 큰 폭의 오름세로 장을 맺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연일 변동성 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리 물가가 급등해도 1%포인트 이상은 확산되면서 이번 금리 인상률은 0.75%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최경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 넘게, 스탠다드앤플러스 500과 나스닥 지수는 3% 안팎씩 올랐습니다. 은행과 정보통신 기업들의 예상보다 득세나온 2분기 실적에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이른바 저가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이른바 애플 쇼크는 하루 만에 진정됐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 애플이 인력 충원 규모를 줄이는 긴축 경영에 돌입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는 애플 주가가 2% 넘게 빠졌었고 이게 전체 장세를 확 끌어내렸습니다.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뚜렷한 방향성 없이 시장이 일일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발표할 때까지는 변동성 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market really isn't sure which way to go. So I think investors are still very concerned that earnings could end up being disappointing this quarter.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과연 얼마나 기준금리를 올릴지에 쏠리고 있는데 9%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1%포인트 인상이 유력해졌던 분위기는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아무리 미국 경제가 강하다 하더라도 1%포인트의 급격한 인상은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We have never had a rate increase of 1% or more. Second, I think that because the market is expecting a 75 basis point increase, if we had a 100 basis point increase, it would scare investors.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주요 언론들도 경기 침체 전망이 강해지고 있는 거에 부담을 느낀 연준이 이번엔 0.75%포인트 인상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0.75%포인트도 큰 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을 만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에너지와 공급망 문제는 경제안보 협력 방안으로 논의했는데 대북 제재 문제는 정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박민철 기자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동맹이 경제 안보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공사하는 거에서 산업 기술 안보에서 나아가 경제 분야 안보 동맹으로서 더 튼튼하게 이어지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량 등 국제적인 물가 상승 문제와 공급망 협력 방안도 논의했는데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양국의 상대적 통화 가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도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진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라는 공감대를 재확인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책으로 주목을 끌었던 한미 통화 스와프 재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아니었지만 그와 진전된 언급으로 평가됐고 최근 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러시아산 원유 가격의 상한제 도입을 요청했는데 우리나라는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견제 메시지는 배터리 제조업체 방문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We cannot allow countries like China to use their market position in key raw materials, technologies, or products to disrupt our economy. 옐런 장관은 또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해 한미가 계속 공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하진 않았습니다. TBS 뉴스 강민철입니다. 안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부부행정요원 우모 씨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원 대행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소위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으므로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행은 그러면서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결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는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며 이들은 선출된 공직자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사업 시작 20여 년 만에 어제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10년 내 무려 120대가 반반 조합을 마치될 예정입니다. 모두의 최영임 기자입니다. 이륙을 위해 공군비행장 활주로에 들어서는 KF-21 보람에 첫 국산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른 KF-21. 최고 속도는 마하 1.8에 해당하는 시속 2200km지만 어제는 시속 430여km로 비행했습니다. 이착륙이 원활한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제어가 제대로 되는지 등 전투기의 기본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경남 사천과 남해 일대에서 33분에 걸쳐 이뤄진 첫 비행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첨단 강공 육성과 국내 항공기술 발전의 성과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달성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수도 비행이 성공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항공은 이제 비행 시험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앞으로 2000여의 시험 비행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통과하면 2026년부터 양산이 시작됩니다. 공군은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배치해 40년이 지난 노후전투기 100여 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발을 선언한 뒤 초도 비행까지 21년여만 한때 미국의 첨단 기술 이전 거부로 난관도 겪었지만 독자 기술 개발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에리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을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KF-21은 4.5세대로 개발됐지만 성능을 보완하면 F-35와 같은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 최종 개발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됩니다. KBS 뉴스 최영민입니다. 이번엔 KB 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 증권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 폭풍을 이어가되며 국내 증시가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2,4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역시 기관 회사자의 1%대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1.98포인트 상승한 2,402.95에 코스닥은 11.77포인트 오른 794.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예산을 웃도는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 주요 지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사자에 1% 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 미국 반도체 업종의 후풍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LG화학이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문 소식에 3거래일째 오름세입니다. 또 국내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전초반 5% 넘게 급등세입니다. 한편 한국 항공우주가 철치를 매물이 쏟아지며 닷새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0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 증권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수영장이 인기가 있는데요. 이른바 남녀평등 수영복 때문에 수영장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남성의 수영복은 하의만 입고 여성 수영복은 원피스이거나 상하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괴팅겐과 지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여성도 원하면 누드비치가 아닌 일반 수영장에서도 상체를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논란이 큽니다. Sein Körper zeigen möchte, finde ich okay. Ich würde es nicht machen, obwohl. 과거 70-80년대 독일에선 여성이 상체를 드러내고 수영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여성은 위아래를 모두 가리는 수영복을 입기 시작했는데 최근엔 남녀 평등의 이유로 여성도 다시 상체를 드러내고 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평등 문제로 비화된 수영복이 어떤 모습으로 정착될지 독일의 올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입니다. 일본 도쿄의 한 기업은 맥주 맛은 나지만 알코올이 전혀 없는 일반 무알콜 맥주가 있습니다. 맛에 따른 5개 종류의 무알콜 맥주가 당초 예상 매출보다 1.5배나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무알콜 음료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액은 800억 엔, 5년 전보다 150억 엔 이상 성장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한 맥주회사 추산 결과 일본 성인 인구의 40%인 4천만 명 정도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섭취는 안 해도 술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많아 이들을 겨냥한 술집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이 술집, 무알콜 주류만지도 30여 종류가 됩니다. 무알콜 주류는 술 마시는 기분은 들지만 각종 성인병의 근원인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기에 이른바 건강 쪽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 신장성 1위 저수현 터머스 강변에서 천마들이 질주를 준비합니다.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천마들은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강이 얕은 곳에서 몸이 절반 정도 잠기
지방까지 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이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목욕시키던 이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는 인기 있는 관광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장 자오수 지역은 지역 명물인 이리천마를 활용한 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보다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수들은 스턴트 유기에 가까운 마장마술을 연마하느라